지금 9시 18분인데 아직까지 아내와 딸아이는 꿈나라 중입니다. 자, 9시가 넘었습니다. 일어나시죠, 두분 모두. 제가 웃기게 뭘 하는 법 알려줄까요? 어떻게?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이 핸드폰을 두고 화장실에 갔거나 어디 갔을 때, 그 핸드폰에다가, 동영상을, 땡땡땡 메롱 해놓고 이렇게 딱 찍어놓으면 그 사람이 갤러리 정리할 때, 이게 뭐야? 이런 거 안 찍었는데? 하면서 보니까, 땡땡땡 메롱 이런 게 있으니까 약으로 됐죠. 밥이 푹푹해. 국물이 맛있어서 그래. 밥이 너무 많으면 국물 맛이 사라져. 그러니까 밥만 국물만 먹으면 밥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더 맛 없어져. 텐트 치는 도중에 찍은 건데. 여긴가? 응? 빵꾸 꼈어? 안 꼈다. 난이 꼈어? 응. 아, 그거 아니야. 아, 그거 찍은 그거야. 아하, 그건가? 안녕하세요, 케이수환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2박 3일간 소란 캠프라는 곳에 캠핑을 왔고요. 이제 하룻밤 1박을 하고 다음날 아침입니다. 햇살도 좋고 가을 바람도 좋고 숲속에서 들려오는 뭐 산새 소리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울창한 숲도 좋고 너무 멋지네요. 저희가 이번에 소란 캠프 내에서도 이렇게 위쪽에 높은 지대에 있는 사이트에 배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위쪽 공간이라서 그렇지 상당히 조용하고요. 보시다시피 나무도 이렇게 위로 쭉쭉 뻗어 있고요. 이렇게 뷰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야? 벌레. 살똥구리 아니야? 누구래? 그냥 벌레. 오늘 여기 이제 캠핑장에서 할로윈 캠핑 이벤트를 할 건데요. 나중에 아이들이 가면 쓰고 집으로 찾아오면 사탕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할로윈 데이 분위기도 낼 겸 호박 등을 지금 이제 달도록 할게요. 여러분 좀 머리 귀신 같나요? 여기 호박 등이 있습니다. 아빠 이거 얼굴 안 나올 것 같은데? 잠깐만. 아빠 몸통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달까? 건전지 넣어야 돼요. 건전지는 나중에 지금 켜놔봤자 소용 없으니까 나중에 하고. 괜히 건전지 낭비. 이렇게 해가지고 알레르기처럼. 엄마! 여기 이렇게. 짜잔! 짜잔! 얘나 머리 좀 있어, 얘나. 싫어. 너 이상해. 나무를 치버려서 더워. 화장실이 멀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흙다가 지금 너무 급해. 어떡해?
그거는 씹어 먹어야지. 왜 핥아 먹어, 그거는? 핥아 먹어야 맛있어. 아이고, 점심 먹고 살포시 낮잠 한숨 자고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후에 여기 캠핑장 내에서 할로윈 캠핑 파티가 있어서 저희가 사탕을 준비 안 해가지고 지금 사탕도 사고 설거지도 하고 가면 만들기 이벤트에도 참석하고 차를 타고 캠핑장 내긴 하지만 일단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사탕은 외부에서 지금 사올 예정입니다. 자, 가시죠. 자, 여기 이제 운전을 해서 가면 아, 이 거리가 쉽게 좀 왔다 갔다 하기가 좀 어려운 곳이구나라는 걸 조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법 경사가 가파른 곳이고요. 이렇게 층층 구조로 사이트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이트에 저희가 있고요. 꼭대기라서 조용한 어떤 그런 장점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개수대나 화장실이 먼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일단 기어를 한 단도 바꿔주고 미리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일단 올라가야 되네요. 차 잠깐 멈추라네. 좀 오고 있나 보네. 아, 차 잠깐 빼줘야 되나? 빠졌다가. 저희가 들어가려는 찰나에 지금 또 오는 차량이 있네요. 저 차가 가고 난 뒤에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엄청 흔들리는데? 괜찮아, 많이 흔들려. 자, 이곳이 이제 여기 소랑캠프의 메인 본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여기서 가면 만들기 지금 행사를 하고 있네요. 차를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세워볼까? 잠깐만. 이렇게 세워놓으면 되려나? 그래도 되지 않을까? 여기는 딱히 사이트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오케이. 여기 잠깐 세워놓을 거니까. 오케이. 자. 수고했다. 여기 가평이 확실히 휴양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 방금 전에 여기 마트에 들려가지고 사탕하고 사가지고 오는 길에 길 옆에 보니까 이렇게 멋진 계곡이
그리고 있네요. 상당히 좋습니다. 아빠가 3번. 이번엔 괜찮았어? 이렇게 옆으로 딱 슬라이딩 하듯이 미끄러지듯이 물에 미끄러지듯이. 오, 한 번 됐어. 아, 됐어? 여기 검은색도 약간 좀 섞어요. 일단 빨간색을 먼저 바르고. 자. 이빨, 무섭게, 이야. 무섭게 할 거라 그랬어. 썩은 거야? 이빨이? 아니. 수박 먹은 거야? 수박 씨야? 자, 지금 여기 소랑 캠프 내에 할로윈 이벤트로 가면 만들기 행사장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컨셉이 뭔가요? 컨셉이요? 뭐 어떤 게임에서 공포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상상해서 그리는 건데 잘 안 돼요. 아, 그래요? 마음처럼 쉽게 잘 안 돼? 엄마가 좀 흐르대? 딱 그 호박 따라 했잖아. 그런다고 아주 이상하잖아. 그냥 한 색깔로만 칠했어, 지금. 날 먹고 싶어서. 맛있게 먹고 이제 피가 막 저렇게. 예쁘거든? 자, 지금 한 50% 정도 완성이 됐는데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상해졌어요. 엄마는 으쌰! 여자 해골이야, 사실은. 자, 지금 이런 모양으로 골터치. 핑크색으로 골터치. 코가 초록색 콧물. 얘는 사실 좀비였다고 한다. 컨셉이. 컨셉이 없어. 컨셉이 없는. 그게 컨셉이야? 컨셉이 없는 게 컨셉이야. 해골이면서 좀비면서 그래. 그리고 이 컨셉이 어떤 이 사람이 서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머리를 발로 밟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피그가 나잖아. 아, 그래? 그리고 그 사람이 콧물을 흘려가지고 여기 노란색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 그 사람이 콧물을 흘렸어요. 콧물을 흘렸어? 그래서 노란색. 7살이야? 언니 9살이야? 나도 7살이야. 너도 7살이야? 너 뭐가 달렸어 옆에? 바람 놓는 거야? 그게 다 달렸다. 마녀끼리 인사해. 부모님들 아이들이 풍선이 지금 나니까 소원 쓸 수 있게 쿠폰을 하나씩 쿠폰을 주시면 하나 일로 나니 받았어? 응. 아, 가자. 가자. 공부자? 난이 이름도 적어야지. 아니야, 내 이름 적어야 돼. 생각보다. 네. 날라가니까 생각할 수 있고. 글씨를 쓰라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주 좋았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엄마 아빠 사랑해요.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나 사탕 잘 받아. 저희 사이트는 너무 언덕이라 여기까지 아이들이 올라오면 좀 힘드니까 저희가 걸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이야. 여기까지 올라오면 힘드니까 여기서 더 나눠줄 거야. 엄마 들어올게. 내려가자. 나니 바라고 있지? 나니 가 이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것들이 와구와구 엄청 많아. 오, 이거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네. 원래 저희들은 느긋하게 장작을 태워가지고 수출 만들어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오늘 할로윈 이벤트 한다고 시간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딸아이가 지금 배고파해서 빠르게 토치로 이렇게 불을 지펴가지고 고기를 구워볼 생각입니다. 소고기를 가운데. 불 엄청 좋은데? 네? 야, 오늘 숯불이 참 좋은 것 같다, 야. 차분하네, 불이. 사실, 불이 다 안 돼서 그렇지. 깹살을 안 넣었으니까. 이게 이제 좀 익기 시작하면 다 올라온다, 이 정도 불이다. 옛날에 우리. 난리 났었잖아. 난리 난 것도 난리 난 거고, 반대로 또 쏙 터져가지고, 안 돼가지고. 현재처럼, 그치? 그랬던 적도 있었어. 오늘 좀 그런 기미가 살짝 보이는데. 소고기는 좀 자를까? 좀 크게 자르자, 소고기. 지금 익고 있지? 소고기는 조금 익은 것 같은데. 토치를 한번 쏴줄까, 위에 고기들? 그래도 되고. 잠깐만 소금 좀 뿌리고. 그래라.